자, 무엇을 공부할 수 있는지, 어떤 공부를,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엄마 아빠가 수학 퀴즈를 내주는데 또는 수학 이야기를 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아이, 이런 것들이, 네, 화면이 뒤집어져서 보입니다. 아까랑 반대죠. 제가 반대로 찍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서 끊어져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요. 저는 수학 전문가, 뭐 초등수학만 지금 한 14년, 15년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수학으로 많이 놀아줬겠죠. 많이 놀아줘서 어느 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4학년 아이가, 저희 아들이, 큰아이가, 아빠, 문자가 왔어요. 아빠, 칠판에 수학 문제 내놨으니까 이거 꼭 풀고 자, 뭐 이런 문자가 왔죠. 그래서 제가 새벽 1시까지인가 야근을 하고 돌아와서, 이상한 소리가 나나요? 네, 밤늦게 돌아와서 아이 간의 문제를 풀고 자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괜찮나요? 아, 네. 노트북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괜찮나 보네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문제를 내주거나 같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거부감이 없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수학으로 놀아주는 거죠. 또는 뭐 보드게임도 괜찮아요. 보드게임을 가지고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많이 놀아주고 생각하는 걸 즐기는 아이로 키우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하나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본 칼럼인데, 어느 대학 교수님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딸아이 키운 이야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초등학생 딸에게 일찌감치 고스톱을 가르쳐서, 고스톱이라는 게임을 아빠가, 대학 교수님이 즐겼다, 함께. 그러니까 왜 그랬냐, 생각하고 수를 생각하고 점수를 계산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게임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칼럼을 봤던 건 벌써 14년, 15년, 제가 이 초등수학을 제일 처음에 초기에 하던 초기였던 시기였는데, 그때 그 칼럼이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였죠.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즐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시계 사주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는 전자시계 사주지 마세요. 그 바늘시계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생각하게 해야 되고, 생각을 즐기게 해야 되고,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보드게임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뭐 도치맘에도 공동구매를 하지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는 공부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뭐 이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해 드리는 게임이 신만들기 게임, 이런 거예요. 신만들기 게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갑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저희 아이가 아빠 저기 흰 차, 이렇게 얘기하면 보일 때까지 가자, 가서 뭐 그게 8675다 그러면 8675로 10을 만드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암산 게임이죠. 네, 암산 게임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이가 다 같이 10을 만드는 거예요. 6살 정도에서는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네,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하고, 그게 더 지나면 곱셈도 배우고 나눗셈도 배우는데, 구구단도 엄마, 아빠가 해줘요. 나눗셈도 엄마, 아빠가 해줘요. 원리만 알면 1학년 전후로도 곱셈, 나눗셈의 원리만 가르쳐주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10 만드는 게임, 숫자 4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차가 막혀, 명절에 차가 막힐 때 뭐 몇 시간씩 해본 적이 있고 한데, 처음에는 숫자를 기억하고 셈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핸드폰에 숫자를 적어 놓고 셈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도 했었고, 요즘에 하는 게임은 그런 거예요. 그 게임은 아이가, 아까 신만들기 게임은 아이가 한 3학년, 4학년을 넘으면서 자주 안 하게 되고, 요즘에 하는 게임은 자음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 뭐 운전한다던가 오래 어디 이동한다던가 할 때만 하는 게임이 언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게임으로,
다음 게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역, 이응, 3개 뭐 이렇게 하면 기역, 이응으로 시작하는 초성이 기역과 이응인 단어를 3개 말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아까 신만들기 게임처럼 이건 언어로 하는 사고리 게임이기 때문에 3개를 연속해서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3개까지는 쉬워요. 실제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도. 3개는 쉬운데 5개 이렇잖아요. 그러면 5개를 다 기억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3개를 얘기했는데 생각 안 났어. 분명히 5개를 생각했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참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뭐 기억 니은 게임이다. 그러면 그네 이런 단어들을 5개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언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를 이런 게임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아이들과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강연회에 가서, 사실 오늘 자리가 되게 좋은 건 강연회에 가서 큰 공간을 빌려서 제가 연사가 되어서 하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인스타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아까와 같은 아까와 같은 신만들기 게임, 이렇게 제가 이제 강연회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설명을 해드렸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그걸 이제 집에 가서 하신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은 아빠가 하고 있었어요. 신만들기 게임이요. 신만들기 게임은 이렇게 1, 2, 3, 4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 1, 2, 3, 4 반대로 잘 쓰죠. 네. 1, 2, 3, 4가 있는데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1, 2, 3, 4가 숫자 4개입니다. 숫자 4개. 숫자 4개면 얘를 10을 만드는데 4개를 다 더하면 어떤가요? 바로 10이 되네요. 바로 10이 돼요. 그러면 4가 아니고 이걸 6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면 6인가요? 네, 6으로 바꿨습니다. 6으로 바꾸면 다 더하면 12가 되죠. 12가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6 더하기 3 더하기 2 빼기 1은 9고 11이니까 빼기 1이니까 10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6 더하기 3 더하기 2고 1은 빼,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곱셈을 배우고 나면 곱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2와 3 그리고 3과 또 3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붙여서 할 수도 있어요. 23 빼기 아니죠. 33 빼기 23이다 하면 10이 되는 거죠. 네. 요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숫자로도 이용하고 이렇게. 네. 소마 학원에서 나와요. 여러 사고력 학원들에서 다 한답니다. 네. 요런 게임을 차에서나 평소에 아이들과 좀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저 반대로 잘 쓰죠. 지금 이거 반전되어 있는 겁니다. 좌우가. 네. 어쨌든 이런 게임들을 아이들이랑 좀 즐길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강연회에 가서 재밌죠. 재밌어요. 제가 학원은 여러 사고력 학원들에서 다 이런 건 합니다. 네. 이런 게임을 제가 강연회에서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해드렸더니 지금 이제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집에 가서 바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엄마가 저한테 배운 강연에서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차에서 냈죠, 문제를. 그랬더니 아이가 좀 하다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머리로 생각해서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힘드니까 아이가 하다가 도저히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하고 막 화를 낸 거죠, 아이가. 그랬더니 엄마는 막 구슬리는 거죠.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하지마!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부부싸움이 났답니다. 그래서 다른 강연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중간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걸 하소연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좋아서 제가 집에 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부부싸움하게 됐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또는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문제를 내고 퀴즈를 풀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 좋다고 하셨지만 치밀하게 해야 돼요. 치밀하게. 치밀하게라는 건 아이가 풀 만한 아주 재미있는 작은 거로부터 해야 되고 아이들이 틀리더라도 이렇게 더 하고 싶고 안 달라고 재미있어 해야지 그걸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문제가 안 풀려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놀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아수학의 시작이고 유아수학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보드게임들도 재밌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드게임이 꽤 있는데 아이들과 그렇죠. 안 됩니다. 네.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더 있긴 해요. 5학년 아이다, 만약에. 근데 이런 강연회를 왔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 이제 유아였고, 5학년 아이다, 뭐, 6학년 아이다, 그러면 가서 뭘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엄마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듣고 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네. 심지어, 뭐, 박물관 간다. 그러면 이제 좀 공부 좀 하지 말자고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고요. 보드게임 추천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보드게임은 어머님들이 더 많이 아실 텐데. 보드게임은 뭐 많이 있죠. 뭐 우봉고 같은 게임도 있고. 우봉고 같은 게임은 지금은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 못 이겨요. 아이들이 보드게임, 학습에 관련된 보드게임들. 아, 제가 재밌게 생겼다고요? 학습에 관련된 보드게임들을 실제로 아이들과 해보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통해서 하기 때문인지 감각적인 부분들이 키워져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저는 수학하는 사람인데도 저희 아이들 제가 우봉고 같은 게임은 못 이깁니다. 정말로. 금방금방 늘어나요. 네. 그래서 게임들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내용으로 네. 적극적인 어머니라면 조금 전 얘기처럼 게임도 해주고 또는 뭐 신만들기 게임 해보자 해서 이제 아이랑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서 같이 놀아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엄마로서 나는 그렇게 수학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 내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원 운영도 해봤었고 아이들 가르쳐도 봤었고 그 초등 수학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책을 쓰고 있지만 책쓴 지도 벌써 이제 꽤 오래됐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그러니까요. 마음만 적극적인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그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 정도는 하자. 요런 경계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제가 수학이 너무 싫어요. 못했었고. 근데 우리 남편도 아이 아빠도 수학을 싫어해요. 그리고 문과 두 분이 다 문과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책 읽는 건 너무 좋은데 수학이나 과학을 아이랑 함께 해주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재미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도 고학년 수학이요. 오늘 주제는 일단 유아수학이라 유아수학에 좀 한정해서 하고 그 가르치는 거 또는 뭐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이런 좀 폭넓은 얘기는 후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경우는 아까와 같이 문과를 나왔어요. 그럴 때는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것들. 엄마랑 한번 생각해보자. 답안지를 보더라도 수학은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수학이 재밌다는 거는 강요해야 돼요. 강요. 즐겁게 웃으면서. 저 안으로는 힘들어 하지만 뭐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수학은 재미없어 힘들어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시면서 어디에 가면 재미있대라고 2시간, 3시간 보낸다고 해서 아이가 수학이 재미있어지거나 하진 않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그 마지막 경계선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건 어떤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생각해 주는 정도로 하고 예, 그래서 공감 가죠. 네. 힘들어요. 내가 어려웠던 건 힘들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더 신경 쓰이고 하죠. 그래서 내가 힘들어 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싫다. 내가 엄마가 싫어해. 엄마는 싫어하지만 넌 잘해. 이런 부분
사세는 놀아주기만 해도 됩니다. 네. 보드게임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로 놀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처럼. 그래서 엄마가 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뭔 하지 말자. 싫다는 표현을 대놓고 아이들에게 하지 말자. 엄마는 싫지만 너는 잘해. 이거는 정말 너무 큰 짐을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소극적인 어머니다라고 하면 이야기 들어주고 부정적인 표현은 삼가하자. 그리고 만약에 놀아주기도 힘들다 하면 학원을 찾을 수도 있겠죠. 예, 학원이나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일단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수 있는 유아식이나 1학년이나 재미있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요. 연산은 당연히 힘들죠. 예. 원리샘이라는 교재를 제가 만든 과정에서도 수학을 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연습과 학습으로만 다가간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뭐 어쨌든 엄마도 연산 문제집 같이 풀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가 재미있게 풀수 있도록 좀 유도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도 재미, 둘째도 재미, 셋째도 재미다. 유아수학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 유아수학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이 인생 수학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수학이 중요한 시기는 언제 정도냐? 3, 4학년 정도로 보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시기. 두 번째 중요한 시기가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 시기가 될 텐데, 고등학교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에 정신을 차려서 갑자기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극복이 안 되는 시기죠, 이미. 그래서 중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기 전에 4학년.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지만 이미 수학을 너무나 많이 놓쳐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수업하면서 막 울고 뭐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4학년, 초등 4학년,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을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갑자기 학습량이 늘어나고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을 아이들이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그럼 유아수학은 아까 다시 유아속으로 들어갈게요. 유아수학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즐겁게 하면서 생각하는 힘들을 키우면 도움이 많이 되죠. 4학년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서 4학년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인생 수학으로 보면. 극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생각하는 수학을 하자. 유아들은. 네. 엄마의 목표는 수학을 재밌게 생각하게 하자. 재밌게 접근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조금 구체적인 수학 계획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제 친구가, 두 아이 엄마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어떤 문제집들을 푸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상담과 똑같이, 지인도 똑같이 상담합니다. 그 아이들이 뭐 7살이었고 공부는 할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게 최고예요. 근데 안 해도 독서만 줄곧 해도 된다는 거죠. 사고를 키우고 3, 4학년 시기를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은. 네, 어쨌든. 그래서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7살 딸을 둔. 7살과 5살이었나 그랬는데 문제집을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페이지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힘들어. 도와줘.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넘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하지 마. 넘어가. 그 대신 접어놨다가 책을 다 풀고 또는 다른 거 하다가 또는 5,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접어놨던 부분들을 펼쳐서 다시 한번 해.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예인은 뭐. 연예인 정도는 아니죠, 제가.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넘어가, 그 덮어놔 했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른 집 애들은 풀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넘어가. 그게
대한민국 어머님들의 가장 큰 문제야. 실제로 저도 아빠고 틀리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아이에게요. 틀리는 거 너무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했는데 다른 집 애들은 다풀 거잖아. 내가 어떻게 넘어가 하는 친구를 두고 제가 아니야. 7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할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지금 고등학교까지 아이 인생 수학에 있어서 이제 시작점에 있는데 그한 페이지 가지고 엄마가 미련을 못 버리면 안 돼. 5, 6개월 안에 아이들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자라는데 지금 그거에 집착해서 서로 스트레스 받고 아이가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아이가 할수 있는 시기에 다시 해보자 이럴 수 있는 거죠. 다만 저는 수학은 90점, 100점 맞는 수학 공부는 아이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7세하고픈 거부터 하는 아이도 둬도 되죠? 무슨 말씀인지. 네, 수학은 어려운 거? 틀렸어요. 틀렸으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답안지를 보든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틀리는 것으로부터 배울 것들이 있는 거지 다 맞는 공부는 크게 뭐 배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수학에 있어서는 이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 또는 틀리는 문제, 잘 모르겠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해도 되냐고요? 예, 다음에 해도 됩니다. 7세도 그렇고 어려운 건 덮었다가 5, 6개월 후에 꺼내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예. 어려운 것들을 달려들어서 하고 틀려도 이 틀린 걸 가지고 정말 아까워. 할수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려운 수학에 대해서 변태같이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로 키우는 게그 대신 틀린 거에 대해서 다소 조금씩 소쿨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거나 그러니까 아까 그 변태 같은 이라는 게막 하다가 에이 너무 미련을 두고 힘들어하고 이런 아이들은 또 힘들어할 수 있어서 수학은 풀려야 즐겁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감을 계속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부딪혀서 이 상처받는 걸 즐거워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10문제를 풀었는데 7문제를 맞았어요. 그 나머지 틀린 3개를 알고 넘어가면서 희열을 느끼는 아이들. 새로 배우면서 4개를 틀렸더라도 이 4개에 대해서 다시 배우면서 오답노트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오답노트는 도움이 되고요. 시간차 두고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이들 다 다르죠. 형제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답노트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답노트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3학년, 4학년이 넘어가면서는 제가 오답노트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틀린 걸막 스크랩하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두 권을 사거나 아니면 한 문제집을 샀을 때 연습장에 풀으라고 해요. 책에다 풀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책에다가는 채점했을 때 너무 어려웠던 문제, 틀린 문제만 표시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내 경시를 본다, 방학이 되었다 할때 다른 문제집 한 권을 더 푸는 것이 아니고요. 오답노트 시간 지나서 보는 것처럼 뭘 틀렸었는지 틀린 것들, 어려웠던 것들만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내 경시할 때도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문제집들에서 약했던 문제집들만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Q&A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카페 게시판이나 정리를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제가 그냥 두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덮어놨다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반복적으로 틀리는 아이들, 아까 얘기했던 반복적으로 틀리는 아이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머님들은 그렇진 않을 건데, 할머님들 그런 경우가 있죠. 또는 어머님들도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이 있으신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와요. 아, 우리 아이는 참 똑똑한데,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쉬운 거몇개 틀리는 거 또는 잘 못하는 거 분명히 똑똑하긴 한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들은 실력이 부족한 거죠. 네. 공부라는 것은 노력이 없이 결과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똑똑하다는 기준도 사실은 되게 모호한 거고요. 그래서 쉬운 걸 반복적으로 틀린다. 또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하는 것들은 틀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좀 진단을 해서,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으로, 또는, 어떤 교재들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전반적인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고요. 아까 유아식이라고 하면, 그런 걸 찾아서 막 메꾸고 하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조금은 다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학습 코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전반적인 얘기로. 학습 코칭에서 많이 가르치려 하지 않고 아이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스로 알아냈다고 착각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강사 교육을 나가면 강사들에게는 항상 강조하는 얘기인데 스스로 알아냈다고 착각하게 하자는 거예요. 자,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한국 어머님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A부터 Z까지 다 설명해주고 따라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아이와 엄마를 초청을 해서 몰래카메라를 찍어요. 네, 몰래카메라를 찍는데 그 IQ 검사 같은 시험 문제를 주고요. 방송을 찍는데 몰래카메라를 찍는데 시험 문제를 풀때 외국인 학부모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학부모들과 한국인 엄마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실험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국 어머님들은 분명히 아이의 시험인 걸 알고 왔어요. 알고 왔는데 가장 소극적인 어머니는 이렇게 항상 엄마들 모든 엄마들이 아이 시험지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러분 3번 다시 해봐. 3번. 4번 다시 해봐. 이게 소극적인 어머니. 그리고 적극적인 어머니는 거의 같이 풀어주세요. 야, 그거 몇 번이야? 엄마랑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셨고요. 외국인 어머님들은 어땠을까요? 책을 보거나 휴대폰 보거나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이를 지켜보거나 아예 모르는 척 해주셨어요. 왜? 그건 너 스스로 하는 거지. 라고. 그러니까 그 프로를 저도 이제 보고, 저도 아빠로서 가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답답할 때가 있어서 간섭하거나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근데 교육적으로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를 설명해 줄 때도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많이 설명해 줄수록 우리 아이가 얻는 게 적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요령, 그게 참 힘들어요. 엄마로서는 참 힘들어요. 그게 이제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줄수록, 얻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알아냈다고 착각하도록 하자라는 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문장제라고 할게요. 못 풀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뭘 구하는 거니? 다음. 그럼 조건들이 어떤 게 있어? 여기에서 뭐뭐뭐가 있어? 뭘 얘기했어? 그러면 그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힌트들을 주면서 아이가 결국에는 엄마가 과정들은 얘기해줬어요. 근데 생각을 하나하나 따라오면서 아이가 마지막 답은 내 입으로 얘기하고 내가 풀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를 가르쳐 줄 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답을 맞았다고 다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학년 수학에서 문제 해결력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들이 예상하여 해결하기 또는 표구려 해결하기와 같은 것입니다. 표구려 해결하기란 그 뭐냐 하면 조건들을 다 써놓고 표를 그린다 그린지 않는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들을 다 써놓고 조건에 맞는 답을 다 하나하나 수를 다 써서 찾는 걸 표구려 해결하기라고 해요. 그런데 3학년, 4학년이 되어서도 그 방법을 여전히 쓰고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좀더 까다로워지거나 복잡해지거나 하면 하나씩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을 찾았다고 다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 다른 방법도 찾아볼까? 또는 답안지에 있는 해설을 보면서 그런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던가 아니면 아이에게 생각해 보게 하던가 하면 되고요. 그다음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아까 제가 유아수학에서는 엄마가 같이 생각하고 즐겁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생각도 같이 해주고 한다고 했지만, 3학년, 4학년이 되면서는 사실상 엄마가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기 시작하죠. 예. 초등 수학이 3, 4학년도 사실은 수준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4학년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하는 질문을 어머님들이 감당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성향에 따라서 같이 공부하는 게 즐거운 어머니는 같이 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좋은 학원을 보내거나 좋은 컨텐츠를 찾아가는 게 맞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르치던 학생 중에 그 학생이 지금은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생이라고, 서울대 붙었다고 제가 작년 봄에 카톡을 받았었는데, 그 학생이 초등학교 때 어땠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질문은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수학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매니저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교과 수학 정도는 가르쳐 주시는데 심화 수학을 하거나 사고력을 하거나 이것들을 엄마가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거로 만족하고 잘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가 해주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밤에 아이가 이제 저녁에 숙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봐요. 보다가 아이가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아빠 이거 좀 풀어줘.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 기를 쓰고 풀어요. 그러다가 못 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아빠는 어땠냐면, 이건 아빠든 엄마든 제가 이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빠가 야, 이거 내일 회사 가서 풀어올게 하고 받아가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한답니다. 회의를.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 중에 쉬는 시간에 모아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이거 좀 같이 풀자. 우리 애 하던 건데 나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야, 아빠 풀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아빠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학을 재미있게 생각하게 한다라는 건, 아까 이제 유아 시기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지, 수학이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에 대해 변태 같은 아이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막 이렇게 하는데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걸. 그러면서 또 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쿨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저건 내 몫이 아니었어. 뭐 이런. 그런 교육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수학. 예. 그렇죠. 예. 아버님 멋지시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연산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연산. 유아수학은 사실 연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학습지 쪽에서는. 그래서 연산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10여 년 전 처음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연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산을 거의 안 시켰었어요. 예. 그리고 전 둘째 아이는 연산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책으로 시키고 있는데, 큰아이는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시켰었냐? 큰아이는 수학을 좀 잘했어요. 제가 많이 놀아주기도 했었고, 수학을 잘해서 경시대에 입상도 하고 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연산을 안 시키다 보니까 제가 한번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켜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들을 제가 놓쳤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4학년 내용 전후반 이 시기에서 연산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더니 난이도 있는 걸 공부하고 상위권 심화학습을 하는 아이가 속도가 너무 안 나서 너무 큰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는 연산 때문에 참 힘들어해서 그제서야 원리셈의 C단계, D단계 이런 것들 한 번씩 싹 풀게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에 그랬던 적이 있고,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쉽고 재밌게 하자 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장씩 놓칠 때도 있지만 꾸준하게 하는 거로 아이와 약속을 정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산학습은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 이런 거예요. 캐나다 수학, 미국 수학, 우리가 외국에 산다면 동양권을 제외하고요. 동양권은 또 다른 얘기예요. 서구권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연산학습은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에세이 위주, 원리를 깨우치는 위주, 생활에 적용하는 위주로, 창의력 수업 위주로 해서 학교 수업도 진행을 하고, 연습하는 숙제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학교에서. 프로젝트 숙제가 나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연산학습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어디 가서 볼 시험도 없고. 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바로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학 갔다 온 학생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선생님, 저 되게 신기한 경험했어요 라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중학교 1학년에 유학을 가서 중학교 3학년까지 다 마치고 고등학교 때 돌아온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캐나다에 유학을 가서 1학년에 갔더니 수학이 1등이에요, 반에서. 한국 수학 교육이 그 정도라는 거죠. 아시아가 다 그렇습니다. 1등인데 그 신기한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근데요 선생님, 다 계산기 쓰는데 중3 되니까 계산 속도가 저하고 똑같던데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원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계산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산기를 간단한 계산에도 다 하고 있진 않고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계산하는 작은 계산부터 해서. 그래서 중3 때는 결국은 일반적인 계산들이 속도가 나랑 똑같아지더라라는 고등학생의 고백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같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한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화되어 있는 내용을 할 때나, 또는 저희는 선행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중학교 올라가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산은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꾸준하게는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연산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를 한다. 속도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정확성은 연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잖아요, 천천히 하면. 근데 속도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연습이 안 되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연산은 꾸준히는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육을 봤을 때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구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죠. 미국에도 구몬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연산은, 근데 미국에서 구몬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동양권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은 중요하고요.
시간을 재면서 또는 뭐 지금 질문하셨지만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재면서 또는 빨리 하는 걸 강요하면서 이거는 재미있게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시간을 잰다는 게 아이가 그게 재미있어서 빨리 한다라는 어떤 빨리 하는 재미, 빨리 하는 재미겠네요. 빨리 하는 재미를 아이가 느끼면서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뭐 1초를 당겨야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언제까지, 언제까지라는 부분은 최소한 4학년, 5학년 내용까지 꾸준하게 할수 있는 부분. 근데 지금은 연상교재가 중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판사들에서 우리 교육이 기초교육 제일 기본이 되는 교육 이쪽들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출판사들에서 중등 쪽 연상 교재도 출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4학년 내용 정도, 네. 5학년 내용부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이들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연산은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해 놓으면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고,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그 위상수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뭐 도형에 관한 수학인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퀴즈 같은 건데 이렇게 연필과 연필입니다. 젓가락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자, 젓가락이나 연필, 그 다음에 이것보다 살짝 긴, 자, 이렇게 접으면 많이 짧죠? 요런 줄과 연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얘를 테이핑을 해서 이렇게 묶어요. 이거 아이와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마술 같은 수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묶었어요. 자, 이렇게 고리 모양이 생겼죠, 연필에. 그리고 얘를 이런 가방끈 같은 걸 준비를 해서 제가 얘를 끼울 거예요. 자, 이거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웠어요. 자, 이렇게 끼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분명히 제가 요 연필에 끈을 끼워서 만들었는데 이 고리로 연필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요거를 한번 찾아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끼워주고 아이들한테 풀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건 제가 일단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끼는 것까지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이 줄이 있죠. 줄이 있으면 요 고리 안으로 줄을 낍니다. 이렇게 끼웠죠? 끼웠으면 끼운 고리에 생긴 구멍 사이로 연필을 집어 넣으면서 얘를 이렇게 여기에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묶었어요. 네, 숙제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아이들과 해보라고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묶었죠. 이걸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창의력 공부예요. 원래 이게 위상수학 쪽인데 절대로 길이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구멍으로. 연필 자체는. 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아이들과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도치맘 카페에 올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50분 정도가 지나면서 다 됐고요. 남은 10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까 그 흐름
상 방해가 된다고 하셔서 질문은 제가 그 이후로는 패스를 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빼냐가 숙제입니다. 제 질문은 없으신가요? 원리샘 공구요? 원리샘 공구는 12월 14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치의 업체 명은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의 다음 연산이라는 학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다음 연산, 그 다음에 주산. 네, 다음 연산과 주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라는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 연산을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하는 학원이에요. 근데 사고력 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 연산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수를 쪼개고 붙이고 가르고 이런 형태들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질문 잠깐 기다려 주세요. 여기 있는 것들 지금 질문이 올라가면서 그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학 공부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아까 십만들기 게임 이런 것들, 수를 쪼개고 가르고 내가 직접 다루어 보는 여러 가지 조작들이 수에 대한 사고력을 키워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학원들은, 아까 질문하신 학원들은 해보면 실제로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늡니다. 예, 가르쳤던 아이들 보면 실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산. 주산은 장단점이 분명한 학습입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정확도와 속도죠. 예. 단점은 너무 논리적으로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주산은. 그래서 주산을 오래 했던 아이들 가르쳐 보면 주산을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를 아까 다음 학원 대치동에 있는 다음 학원이라는 데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과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주산은 다음과 같은 학원들은 어떤 수를 사고력으로 접근하고 원리로 접근하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은 수에 대한 사고력을 다양하게 키우면서 연산력을 키우자, 이런 부분이라면, 주산은 정반대에 있죠. 매우 단순한 하나의 알고리즘을 반복함으로써 계산을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하자. 물론 그 알고리즘이 참 재밌는 알고리즘이긴 한데, 단순하게 반복하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그야말로 그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수를 다른 형태로 접근하게 하면 이해를 못하고 생각에 확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주산은 그렇게 사실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면 접해볼 수는 있지만, 공부의 균형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주산을 계속하는 것은 단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6세인데 원리샘을 B단계 할 차례라고요? 일단은 계속해도 됩니다. 네. 연산은 빨리 해도 되는데, 지금 6세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뭐, 사고력이든 아니면 다양한 공부로 좀 쉬었다 하셔도 돼요. 그 정도면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니까, 예,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경험을 하면서 좀 쉬었다 해도 되고, 수를 워낙 좋아한다고 하면 연산을 빨리 해놓는 거는 크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에요. 아이가 즐겁게 하니까. 그 다음에, 네. 수학학원, 4학년 수학학원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세요. 그 대신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부분에, 공부를 내가 주도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태도는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면, 4학년이면 수학학원 보내서 가서 잘할 수 있으면 당연히 보내는 게 득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집에서 해결해 줄수 있느냐, 이런 것만 봐도 수학학원은 그러니까 보내는 게 도움이 되고요. 손가락 쓰기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연산에 대한 하루 할당량은 한 장?
하루에 한 장? 하루에 두 장?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아, 선행을 물어보셨는데, 아, 사고력 수학도, 사고력 수학이라는 건 수학 전반을 생각하면 돼요.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뭐 특별한 수학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근데 좀 수준 있게, 난이도가 좀 있게 생각하게 하는 뭐 이런 수학이라서 사고력 수학도 꾸준하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춰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영역을 할수 있으니까 네,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질문 중에 선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선행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선행에 대해서만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행은 필요하냐? 학원의 상술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행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선행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 안 해도 할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중학교의 학습량과 고등학교의 학습량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진도를 쫓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벅차고 하기 때문에 선행을 해놓는 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에 올라갈 때도 학습량과 과목이 늘어나죠.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갈 때 선행을 해놓는 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에 따라 달라요. 워낙에 수학을 잘한다. 그럼 금방 적응하고 잘할 수도 있어요. 중학교 수학 정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고 편안하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럼 어느 만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때는 한 학기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1년 정도의 준비를 언제부터 하시냐 하면 5학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5학년. 지금은 아이가 아주 뛰어나서 영재고를 뭐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시면 되는데 5학년이 교과의 내용이 중학교 1학년이랑 대수 부분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5학년 1학기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겹치냐면 배수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5학년 내용이 끝나는 시점, 5학년 내용이 어느 정도 심화까지 또는 뭐 심화에 준하는 수준까지 되었다라고 하면 중학교 내용을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6학년 내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깊이가. 뭐 쌍캐나무라든가 비와 비율이라든가 뭐 분수, 뭐 곱셈나눗셈 이런 부분도 하지만 사실상 비와 비율이나 쌍캐나무나 이런 것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다루어 왔던 부분, 비와 비율도 사실상 다루어 왔던 부분이에요. 비라는 것은 배수와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6학년 내용은 사실은 중학교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고 교과 수학은 그 6학년 내용은 6학년 내용대로 그냥 한번 봐도 돼요. 그러니까 6학년 내용까지 하고 중학교 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5학년 내용이 끝나면 중학교 내용을 해도 된다.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5학년 전으로 중학교 내용을 해도 됩니다. 분수 내용이나 도형 팁이나 뭐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저는 도치맘 매니저가 아니고요. 도치맘에서 요청을 받아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돼가네요. 한 5분 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세마는 거요. 손가락으로 세마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처음에 하는데 억지로 막지는 마세요. 일부 이 연습시켜서 빨리 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는 학습지 선생님들 중에 손가락을 아예 못 쓰게 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뇌로 수학이요? 글쎄요. 두뇌로 수학에 대해서는 자세한 컨텐츠를 사실은 본 적은 없어서, 근데 사고력 하는, 선생님들이나, 두뇌로 수학을 같이 하고 하시는 걸 보면 사고력 수학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몇 학년 몇 학기냐 하면, 5학년 1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내용을, 5학년 내용을 잘 해놓으면 6학년 내용은 굳이 안 해도 중학교 선행을 할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6학년 내용은 그럼으로 인해서 고학년 내용에서 그 6학년이 되면서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중학교 거랑 같이 한다던가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표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5학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CMS 상위권 수학이요. CMS 상위권 수학하고 플레이팩토 이야기로 그러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CMS 수학은 그 출판 사고력 출판 쪽에서 제일 오래되었죠. 예, 오래되었고 이미 많이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인정받았다라는 건 사람들이 좋다라고 평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이라면 어느 정도는 신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수학은 그야말로 뭐 난이도 있는 내용들 즐거워하는 아이들은 풀면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팩토에 대해서는 장단점으로 나누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CMS 상위권 수학은 그냥 상위권 수학이니까 상위권 수학 자체는 또 단점이 있겠죠. 상위권이니까 난이도가 있고 뭐 접근하는데 뭐 그거는 뭐좀 흔히 알수 있는 얘기니까 플레이팩토 또는 놀이 수학 또는 교구 수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꼭 플레이팩토가 아니라도 사실 저는 그 타임 교육에서 일을 했었고요. 소마 사고력 수학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했었고 해서 플레이팩토 개발할 당시에 초기 개발물부터 해서 가서 이렇게 보기도 했었고 그 교사용 동영상도 제가 초기에 다 찍었었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플레이팩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고가의 어떤 교구들 중에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저걸 가지고 노는 게 즐겁긴 하겠으나 진짜 수학적인 개념과 연결이 될까? 과연 수학 실력이 늘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교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플레이팩토는 매우 구체적이죠. 매우 구체적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구 수학과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원조 대표님의 힘이고 한원조 소장님의 힘이고 그래서 플레이팩토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만 플레이팩토는 교구 수학이기 때문에 실력을 많이 키워줄 수는 없는 수학입니다. 오늘 주제가 제가 밑에 덧글들 때문에 지금 오늘 주제가 유아 수학이었죠. 유아 수학은 뭐라고요? 재미있게 하는 게첫 번째라고요. 그 재미있게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플레이팩토는 최고예요. 최고지만 어떤 부분에서 단점이 있느냐? 실력을 크게 키워주진 않아요. 실력을 크게 키워주지 않는다는 게 심화 문제를 푸는데 플레이팩토와 같은 교육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다. 그 한계는 분명한 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재미있게 수학을 꾸준하게 접할 수 있다. 여기까지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 방송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맘 매니저들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크 교재도 훌륭한 사고력 교재죠. 예. 26초 남았다고 나오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뵐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